맡은 역할은 강태주 라인이고요. 뺀질뺀질하고 바람둥이고 책임감 없고 사랑에 있어서 되게 요즘 젊은이처럼 쿨하게 별 책임감 없이 감정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진지해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저는 한수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. 밝고 건강하고 네. 네, 제가 맡은 역할은 차혜림이라는 역할이고요.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여자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 많은 독립적인 자기주장이 뚜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반면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그러니까 가짜로 안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게 보이고 정유미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도 많고 처음에는 3월달까지 촬영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아무것도 괜히 무리했다가 괜히 혼자 욕심으로 무리했다가 전체에 완전히 또 큰일 나는 대형사고 치겠다 싶어서 그 뭐 컨디션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은 다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잘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때는 무슨 컨디션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바로 했어요. 아저씨 인신매매범이죠? 우리 진짜 어딨어요? 우리 진짜 어딨냐고요? 여태가 진짜 최대한 꾸미지 않고 진실되게 연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